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살아온 삶이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되게 힘들고 우울하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런 사주를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힘들면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요. 운이 좋았구나, 내 사주가 튀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리화시키는지 알아요? 사람이? 내가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안될 때는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명 아닌 변명, 탓을 하게 돼요. 그걸 사주로 돌려요. 진짜 그러거든요. 제가 여지껏 사람을 진짜 많이 상대했는데 귀신적으로, 사주적으로 아니라 본인들이 게을러서 안한 게, 그러니까 딱 봐도 사주 성격도 나와요. 점을 보면. 그러면 게을러. 근데 자기는 뭐가 안될때 막힌 것 같아. 풀어달래. 그럼 전딴 얘기예요. 당신이 게으르고 당신이 안 하려고 욕심을 안 부리는데 뭘 사주가 막혀있냐. 사주 안 막혀있다고. 나는 그냥 팩트를 꽂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점을 본단 말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는데 그 보면은 사주라는 건요, 나라는 게 있어요, 나. 그러면 사주는요, 어릴 때 태어난 사주는 일단 어릴 때그 사주가 나와요. 나오지만 미성년자는 사주를 안 봐주는 이유가 나중에 바뀌어. 부모님 영향을 받든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그내 지인들, 그런 사람들 통해 사주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안 봐주는 경향이 있고, 사주도 좋은 사주로 태어났다 한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그 사주대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단 팩트거든. 팩트잖아요. 사주는 바뀌어. 다른 사람의 영향, 한 해가 바뀌면서의 영향, 또는 날이 바뀌면서의 영향,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사람들은 내가 힘들면요, 아, 내가 사주가 진짜 안 좋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상식. 사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뀌는 건 아닌데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주 보고 하면은 좋은 날날 받고 아이 태어나게 하잖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보통이 좋은 날에, 좋은 기운에, 좋은 사주에, 좋은 달에, 좋은 해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날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릴 때 사주를 보면은 되게 좋아. 대통령이 될 사주다. 연예계 쪽으로 빠져서 정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사주다. 아니면은 공무원이 돼서 뭐 이제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사주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긴 해요. 처음 태어나면.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나왔지만 바뀔 거예요. 바뀐다고. 바뀌었잖아. 저도 연예인이 될 사주였는데 한 해가 바뀌면서 외국을 나가야 될 사주였고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전 무당이 됐고. 사주가 그렇게 태어났어도 내가 바꿀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건데 바꿀 수 있다. 나 자신 하나로. 근데 그냥 그 사주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요, 나라는 게 있으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죠. 내 자신, 내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 내년에 좋을까? 올해 운은 얼마나 좋을까? 올해 인복이나 인덕이나 금전이나 들어올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 표시한 이게 뭐냐면은 문전이라는 거예요. 문전. 보통 사람들은요, 문전이 이 정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한해한해 들어가면서 인덕이든 금전운이든 이런 게 들어오는 문이에요. 문. 근데 문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쉽게 설명하면요, 나한테 들어와야 될 문전이 이렇게 좁으면은 다 내년에 내가 좋은 사주고 좋은 해인데 이 문전을 못 받는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문전이 얼마큼 열려 있냐. 그러면 이게 좁으면요, 저는 이 원인을 알기 때문에
어 이분은 뭐 귀신의 그런 영향보다도 이분은 노력을 했는데 문전이 많이 막혀있다, 문전이 좁다, 내년에 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전을 열어주는 거야. 그 운을 다 받을 수 있게 이분이 행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주니까. 그래서 기도, 무당이 기도를 해줘도 이분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비례가 된다는 게 이 뜻이에요. 무당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활짝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완전히 막혀 있어. 완전히 문전이 막혀 있어서 모두 받을 수가 없어. 이분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굿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이 문전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요 다 닫혀 있진 않아요. 정말 다 닫혀 있는 분들은요 진짜 거의 바닥이에요. 금전이든 주위 관계든 뭐든 바닥이 돼 있어. 진짜. 그러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 문전을 열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 이 문전이 봐요. 사람들이 제가 왜 열심히 버티고 노력해야 되냐고 하냐면 사람들 반 이상이 이 걸음이에요. 삶이 이거라고. 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제자리 걸음인지 알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본인들 패턴이 제자리잖아. 본인들 패턴이 제자리인데 문전이 이렇게 열려있다 한들 이게 들어와요? 받는 게 한계적인 거야. 내 삶이 제자리인 이유는 내가 왜 제자리적으로 힘드냐? 본인이 제자리로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제자리인 거예요. 이제 이해갔죠? 무당은요, 그러니까 점을 봐줘도 한 해 7월 뭐 몇 월 달 이런 달에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이분한테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귀인을 만나라, 또는 이때 사업을 해라. 왜냐? 이때 문전에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까. 그럼 그때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누군가를 만나라, 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야. 근데 봐요,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이야. 근데 내가 진짜 수많은 손님을 봤거든요. 수많은 손님을 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전 어느 정도 열려있고 제자리 걸음 하지 마라. 올해부터 복은 들어온다. 인덕이든 금전이나 들어온다. 사업운도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열심히 하거든요. 멘탈 잡고 이렇게 쭉 열심히 해요. 쭉 열심히 하는데 포기한다. 어느 순간 난 아닌가 봐. 이렇게 맴돌다가 내가 열심히 하래. 그러면 쭉 해봐. 진짜 돈을 벌려고 더 열심히 하고 뭐하고 노력을 꾹 해봐요. 해볼 때까지 하는데 중간에 슬럼프가 와서 포기를 해요. 근데 이 슬럼프를 어디서 찾는지 알아요? 보통? 진짜 보통 어디서 찾냐면 친구, 여행, 술 이쪽으로 가. 진짜 이쪽으로 가요. 아니 문전이 여기라니까? 문전 위까지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들 문전 끝에 가서 자기들이 그 선을 딱 정해놓고 슬럼프에 빠져서 포기한다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슬럼프가 금전이든 연애든 돈이든 가족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슬럼프는 슬럼프 속에서 풀어야 돼요. 내가 잘 될 거면 내 사주를 바꾸고 이 문전까지 이 문전을 확 열 거면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이 슬럼프 속에서 찾아야 돼. 답은 술이나 친구나 여행이 아니라 슬럼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내 사주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 안 가봤잖아요 아무도. 여길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언제 인덕이나 인복이나 금전이 들어올지 몰라. 언제 한 날이 바뀌어서 합이 될지도 몰라. 그 날에 운수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 문전이 활짝 열리는 거야.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문제가 사주를 바꾸고 싶다, 나는 힘들다 해놓고 슬럼프 속에서 다른 데로 빠져. 그러니까 도돌이표야. 계속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인생 그래프 그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위로 올라가질 않아.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충분히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언제 어디서 이제 인덕이나 인봉이나 금전이든 뭐든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지 말고 진짜 노력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본인들이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슬럼프가 온다 해도 슬럼프를 회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슬럼프를 회피하는 거야. 그럼 사주 탓을 하면 안 돼. 그건 본인 탓을 해야 돼요. 진짜 슬럼프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찾아야지. 내가 직장에서 힘들어, 직업 때문에 힘들어, 그럼 직업 속에서 답을 찾아야죠. 맞잖아. 슬럼프라는 거는 내가 한 어떤 쪽에서 늪에 빠진 건데 왜 그 늪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오려 하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줄 알아야지. 정말 안 좋고 귀신한테 영향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늘 얘기했잖아요. 사, 바, 사.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귀신한테 영향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 탓을 하지 말고 사주는 본인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제 거 얘기해 줄까요? 저 풍파 되게 심하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보면은 프로게이머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사기당했다가, 그리고 삐 됐다가, 그리고 저 여기였어요. 노력한다고 이 제자리 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무당은 원래 투잡을 하지 말라, 근데 그건 옛말이고 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애동이 때, 애동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모든 걸 쏟는 게 맞아요. 배워야 될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제 무당들도 한 5년 정도 할 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요 다른 일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할 것만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단 도와주질 않아요. 절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할 거 다 해도 다른 일을 절대 안 도와줘요. 왜?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4년 방송했잖아요. 언제 뜰지 몰라요. 저도 언제 인덕을 볼 줄 모르고 언제 금전운이 들어올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빚이 7억이었어요. 7억이 넘었어요. 저 29살 때 진 빚이 10억 사기 나가고 개인 투자 받은 돈 7억 얼마였거든요. 그러니까 29대 사기 나가고 30살 때 안 좋은 시도하고 3주 만에 제가 깨어나고 이제 무당이라는 게 너무 싫었고 사람한테 너무 당하고 돈도 없고 빚만 7억이었어요. 빚만. 근데 이거 개인 빚, 다른 사람들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나서 아 그냥 무당 싫다,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게임 방송하면서 무당이라는 색깔을 없애버리자 하고 컴퓨터 한 대, 진짜 돈 한 푼 없이 삼촌이 너 개인위생해 변호사비 해줄게, 이번에 그 막내 삼촌 있잖아요 제 방송에 오신 분, 그때 다 털어놨어요. 저 힘들었던 거 진짜 사기 그 하고 삼촌 저 개인위생 안 할게요. 개인위생 하면은 저한테 투자했던 분들한테 너무 죄책감 들 것 같고 제가 열심히 안 할 것 같다, 저를 그냥 저 바닥까지 끌고 갔어요. 빚 독촉 전화 엄청 오고 뭐 하는데 개인위생 일부러 안 했어요. 원래 해준다고 했는데 갚을 마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요 진짜 아침하고 점심에 그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맨날 집에 찾아오고요. 진짜 30살 때 방송 시작하면서 진짜 앞이 안 보였어요. 저 진짜 앞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무속적으로도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주 봐주는 게 진짜로. 근데 이왕 물고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방송하면서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그 손님 진짜 방송에 무당인 거 3년 동안 오픈 안 하고 손님 보고 돈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면서 진짜 그냥 이 생활이었어요. 저 그때 품도 많이 못 벌 때거든요. 그냥 한 달에 방송 수익이 10만 원이든 30만 원 한 그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벌어도 그거 모으고 손님 그 본 거 돈 모으고 빚 조금씩 갚으면서 진짜 그냥 이러고 살았어. 그냥 밑바닥에서 이러고 3년 버티니까 다시 손님도 생겼고. 근데 왜 버틴지 알아요? 어차피 나는 지금 막힌 걸 알고, 현실적으로도 막혔어. 나는 금전적인 것도 막혔고 원래 인복은 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복, 인덕, 금전 다 막힌 상태였어요. 저 제 사주가 막힌 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 하면서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다녔어. 근데 이걸 한 이유가 언젠간 나도 포기만 안 하면 내 문전을 열 수 있겠지. 이 생각으로 살았어요, 저. 왜? 내가 남들한테 이 조언을 해줬잖아요. 버티라고. 언젠간 문전 막혀도 열린다고. 노력하다 보면. 저 진짜 4년 동안 군소리 한마디 없이요. 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 손님 보고 빚 어떻게든 갚으려고 그러고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4년을. 기도하면서. 이 악물고 했어요. 진짜. 왜? 내가 손님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사주는 내가 아무리 신령님 있다 해도요. 신령님들을 신적으로만 도와주지. 제가 힘든 거 현실적으로 내 잘못이잖아. 어째 사업했던 거. 안 도와줘요. 이 악물고 한 거야. 이 악물고. 왜? 내가 말했잖아. 손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조언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슬럼프 왔다고. 저 진짜 힘든 시기 많았거든요. 돈도 없고 그 전기세 낼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고 어떻게든 살고 싶어갖고 한 거예요. 진짜로. 돈 한 푼 없이 한 거예요. 제가 방송 서른 살 때 시작해서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서른 살 1월인가 2월에 시작했거든요. 저 이제 빚 3,500 남았어요.